승희쌤의 영상 수업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표현되는 페이지는 이런 페이지인데요. 서비스 페이지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뭐 어바웃 페이지에선 나를 소개하는 어바웃, 그리고 컨택 페이지 같은 데선 연락주세요 하는 컨택, 이걸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닷톰 홈페이지에서 도메인을 구매를 했어요. 자, 닷톰에서 도메인 구매 후에 웹호스팅에 무제한 웹호스팅을 가게 되면 나의 도메인을 무료로 호스팅을 연결하는 걸 신청해서 진행을 했죠. 자, 마이닷톰 가겠습니다. 무제한 웹호스팅 목록, 웹호스팅 호스팅 관리, 무제한 웹호스팅에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자,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저는요 지금 현재 페이지가 완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완전 초기화해서 워드프레스 설치하고 테마 업로드하고 플러그인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XML 데이터를 임포트 가져오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다톰 페이지에 왔고요. 초기화 눌러서 초기화를 합니다. 확인. 자, 이제 현재 내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CMS 설치를 진행할게요. CMS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설치용 게시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워드프레스 한글판을 설치할게요. 관리자 암호는 여러분이 이제 관리하는 암호를 넣어주시고요. 관리자 이메일, 여러분이 주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십시오. 이 이메일 주소로 컨택 폼을 이용해서 컨택을 했을 때 나한테 메일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메일을 써보니까 네이버 메일은 잘 오고요. Gmail은 잘 안 오더라고요. 자, 도메인 주소 넣어주십시오. 자, 이제 워드프레스 기본 설치 한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워드프레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아이디는 어드민, 관리자 암호, 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기본 설치 한글판을 설치 진행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건 조금씩 시간이 걸립니다. 자, 설치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 내 홈페이지에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뜨고 있죠. 자, 옆에 페이지에서 자, 옆에 페이지를 제가 아까 로그인이 되어 있던 상태라 새롭게 갈게요. 옆에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세요. 도메인 이름 슬러시 WP 자, 여기 주소가 좀 빨리 재빨리 바뀌었는데요. 다시 도메인 이름 자, 요 주소입니다. 도메인 이름 슬러시 wp-admin 슬러시 admin.php 자, 여기 관리자 페이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는 아까 어드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암호, 여러분이 생성했던 암호 넣어주십시오. 로그인 할게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면 여러분의 관리자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관리자 페이지가 안 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냐면 HTTP와 HTTPS라고 하는 즉 HTTPS는 Security, 보안과 관련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안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안 뜨는 거예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관리자 로그인 막대바가 생깁니다. 자, 옆에 창은 닫을게요. 이때 요게 바로 관리자 페이지 메뉴예요. 요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하면 관리자 페이지가 이제 잘 열립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해주세요. 요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테마를 업로드하고 이럴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워드프레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지금 보게 되면 알림판을 가보게 되면요.
업데이트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왜 카톡 메시지도 읽어야 될 게 있으면 동그라미에 몇 개가 더 읽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업데이트 항목이 뜨는 거예요. 업데이트 항목에 왔을 때 자 여기 아키스밋 스팸 방지는 여러분이 아키스밋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유료 결제를 해서 스팸 방지 플러그인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료 플러그인 스팸 방지 무료 플러그인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냅두고 테마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테마 업데이트 그러면 테마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자, 테마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지금 업데이트 중이네요. 아, 업데이트 했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테마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테마 페이지는 외모에 있어요. 외모를 가게 되면 이게 바로 테마 페이지인데요. 현재 얘네들이 다 업데이트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요런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테마를 업로드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외모에 테마에 새로 추가하기. 자, 요 버튼을 눌러서 직접 업로드하는 겁니다. 테마 업로드하기, 파일 선택.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제가 준 파일을 압축을 풀게 되면 요걸 압축을 풀게 되면 요 안에 테마라고 있습니다. 테마 폴더에 들어가서 zip 파일 그대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얘를 압축 푸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그냥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zip 파일을 열기 해서 지금 설치하기. 그러면 테마가 설치됐어요. 오, 너무 빨리 됐네요. 이때 활성화를 해야 업로드한 테마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활성화하기. 그러면 활성화가 되면서 이 테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얘가 지금 벌써 활성화가 된 겁니다.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gin install plugin. 자, 인스톨 하겠습니다. 인스톨. 그러면 인스톨이 끝나고 잘 됐죠?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플러그인 인스톨 화면으로 되돌아갈게요. 자, 되돌아가서 하나 더 인스톨해야죠. 인스톨. 그리고 되돌아를 가겠습니다. 리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사용하겠다라는 액티브를 누르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활성화 액티브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플러그인까지 잘 설치가 됐어요. 자, 이제 도구에 가져오기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무엇을 가져올 거냐면 워드프레스에서 내보내기 됐던 파일, 즉 XML 파일에서 글과 페이지, 댓글, 사용자 정의, 카테고리 뭐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가져오기를 지금 설치하기를 진행하고요. 자, 가져오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선택으로 여기죠. 데모 컨텐츠에 있는 데모 파일 XML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가져옵니다. 무엇으로? 어드민 이름으로 첨부 파일까지 가져와야지만 이미지가 다 올라가져요. 제출하기.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를 많이 좀 가져오고 메뉴 구성이라든가 컨텐츠 내용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다 내 홈페이지에다가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요.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작업이 되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오, 금세 됐네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즐기세요 라고 하면 이제 잘 됐다란 얘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렸더니만 메뉴가 잔뜩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가 뭘로 되어 있냐면 게시글, 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 홈이라고 하는 예로 첫 페이지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 페이지를 읽는 거니까 읽기. 자, 여기 오십시오. 설정의 읽기. 자, 그 다음 정적 페이지. 이게 아까 여기 보여줬던 건 최신 글이었던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가 최신 글. 얘를 정적인 페이지, 홈페이지는 홈이라는 것을,
글 페이지는 홈박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경사항 저장하기. 저장이 됐거든요. 자, 홈페이지에 와서 새로 고침 했더니만 와우, 홈페이지가 데이터까지 잘 완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 메뉴 구성 한번 바꿔볼 거고요. 그 메뉴 구성 안에 들어가서 사실 이거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메뉴 구성 먼저 만들 거고 서비스 눌렀을 때 이 내용 수정할 거고요. 예를 들면 또 About 눌렀을 때 여기 내용 이런 것들 수정할 거고 또 나의 홈페이지 예를 들자면 클릭해서 페이지가 들어가졌을 때 얘네들의 각자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수정을 하고 디자인으로 여기 위젯 푸터 이쪽도 수정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로고라든가 나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홈페이지를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